주재호 선수의 옆돌리기. 네, 이어지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10대 7.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비껴치기를 짧게 각도를 만들어내기가 충분하고, 이런 공들은 이제 좀 속도를 좀 붙여치는 게좀더 유리하거든요. 자, 속도를 조금 붙여줬는데, 자, 라스트가 리버스핸드가 올라와 주나요? 아, 걸렸죠. 들어갑니다. 네. 지금 이게 똑같은 위치에 떨어지더라도 네. 속도가 좀 이거보다 속도가 좀 줄어들어 있으면 저 사이 공간으로 리버스핸드가 안 걸리고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감을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저 빠질 수 있는 공간에서 끝머리라도 걸리거든요. 네, 잘 공략했습니다. 네. 전혜린 선수와 응원해 선수 너무 네. 좋아하는데요. 어, 자, 이건 강하죠? 좋고요. 네, 이번 이닝에도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초반 기세는 TS 샴푸가 참 좋았는데요. NH 농협 카드에서 이렇게 장타를 한 번씩 만들어내네요. 네. 자, 지금 배치 오른쪽으로 뒤돌려치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내 공이 끌려가는 느낌보다는 좀 밀려가는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자, 지금 아예 얇게.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4득점. 아, 좋아요. 스트롱 느낌도 전달을 너무 잘해줬고, 네. 공을 끌었다기보다는 약간 밀어치는 느낌이죠. 네. 자, 표정이 밝은 김민아 선수인데, 이번 세트 2득점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세트 포인트. 5개입니다. 세트 포인트, 그린 네. 코스. 마지막 득점이 남아 있습니다. 자, 어떤 점을 좀 고민해 보는 지금은 건가요? 일단 1족구를 두꺼운 두께에서 스핀볼 형태로 갈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평범한 두께로 갈지가 결정돼야 되는데 키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벤치 타임아웃. 지금 수구와 1족구와 코너가 거의 일자선상에 가깝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공을 선택하기에는 지금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지금. 네, 많은 시간 조재호 선수, 김민아 선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재호 선수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1족구가 원포인트 반 언저리에서 튕겨져 나오고 내 공은 살짝 끌리는 듯하게 갔다가 회전을 많이 받아주고 지금 보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공 타이밍을 바꿔주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보시죠. 자, 네. 좋습니다. 아.